자, 오늘 플레이할 게임 숲속의 작은 마녀라는 게임이에요. 바로 플레이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예, 로딩 화면. 오늘 약간 십덕 모드로 가야겠다. 결국 당근은 어디 있었던 걸까? 아직도 그걸 생각해? 모자가 말하는 거야? 그리핀도르 좋아하게 생긴 그 전설의 당근 숲 레시피는 어떻게 봐도 수상했어. 그러고 보니 남자 화장실은 결국 못 찾아봤네. 네 모험심도 도덕적 한계는 있구나. 남자 화장실에 당근이 보통은 있죠. 아, 지루해. 미쳐버릴 것 같아. 아, 근데 도트 왜 이렇게 귀엽냐? 완전 내 스타일인데? 애초에 내가 왜 차성인 거야 대체? 교장실 금지된 방에 두 번이나 몰래 들어갔는데 세 번. 잠깐 버즈를 조용히 하고 창밖을 봐. 저기 산 꼭대기에 빛나는 거대한 나무네. 빛나는 거대한 나무잖아. 왜 빛나고 있는 거지? 빛나는 꽃이라도 피는 걸까?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멋있을까? 거기에 이 기차는 이틀 뒤에나 멈춰. 아, 당장 나가고 싶다. 제발 기차 사고 나라. 그런 일 없으니 얌전히 지루해하고 있으라고. 기차를 이용하고 계신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치명적인 문제?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서 잠시 기차 운항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나갔다 올게요. 최소한으로만 외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자! 기억하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기억하지. 빛나는 나무는 정상에 있었어. 아니 그거 말고 내일 아침까지 돌아온다는 거야. 그럼 빨리 출발해야겠네. 세상에. 좋아, 드디어 본격적인 탐험 시작이야. 탐험이란 말 쓰지 말아줘. 너희 어머니 때문에 탐험이란 말만 들려도 속이 울렁거린다고. 와, 빛나는 나무야. 기차에서 봤던 그 나무잖아. 이건 쓴 포도 차나무야. 나무가 빛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버질 이거 봐, 나비들이 잔뜩 붙어있어. 네 말이 맞아. 나비가 빛을 내는 것 같아. 이건 푸른 달 나비야. 여튼 달빛을 내는 나비들이지. 이 나비들이 내는 빛은 진짜 달빛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나비 주변은 이상한 생태가 만들어지고 있네. 무엇보다 정말 멋있지 않아? 연못에 자란 거대한 차나무와 거기에 모여서 달빛을 내는 나무들이라니. 멋만 있는 게 아니라 꽤나 신기한 광경인데 이거 혹시 꽤 대단한 발견이야? 저 둘이 희귀한 생물인 건 아니야. 뭐야, 그럼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둘이 같이 있는 게 이제 신기한 거지. 같이 있는 게 왜? 루세린 올트에서 보통 달의 꽃을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같이 키우거든. 자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같이 있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야. 하여튼 뭔가 발견한 거 맞지. 그렇긴 하지. 그럼 나중에 학교에 편지 써야겠다. 와우! 엘리, 우리는 기차로. 저거 좀 봐, 버질! 빛나는 흰색 고양이? 저런 생물은 처음 봐. 엘리, 우리는 저 동물을 쫓아가 봐야 해. 헐. 들어가 버렸어. 이 마녀 문양은 좀 지워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워지면 작동 안 할 거야. 같은 색깔 마녀 분필을 사용하면 문양을 다시 그릴 수 있어. 마침 아까 주운 게 있으니까 이걸로 다시 그려보자. 좋아, 마녀 문양을 다시 그렸어. 열려라! 참깨! 참깨란? 어라, 고양이는 어디 갔지? 저것 좀 봐, 버질. 집이 있어. 여기 주인 마녀님께 말해서 여기서 잠깐 지내면 되겠다. 정말 버려진 마녀의 집인가 보네. 그런 거 치곤 괜찮은데. 그다지 깨끗하진 않지만 마녀의 집은 스스로 관리하니까 그런 거 치곤 더러운 걸로 봐서 상태가 썩 좋다고 볼 순 없어. 하지만 침대는 멀쩡해 보이는걸. 여기서 자면 되겠다. 뭐 마녀의 집은 공공기관이니까 하룻밤 자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 표정이 왜 그래? 푹신한 침대에서 잤잖아. 그렇긴 한데 기차에서 자는 꿈을 꿨단 말이야. 기껏 기차에서 안 자는데 기차에서 잔 꿈이라니. 그럼 그냥 기차에서 잘 걸 그랬네. 그건 아니고 오랜만에 푹 자긴 했어. 아직도 기차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긴 하지만 말이야. 이거 진짜 기차 소리 아니야? 뭐? 진짜라고? 지금 출발한 건가? 얼른 나가봐야 돼요. 기차 어디 갔어? 저 새가 기차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기차는 어디 갔냐고? 하이라이언으로 갔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우선 주변을 한번 살펴보자. 뭔가 알아낼 수도 있잖아. 근데 넌 왜 이렇게 침착해? 너희 어머니한테 많이 당했거든. 마녀의 집을 한번 청소하는 건 어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그래, 너무 신나하지 마. 우린 기차를 놓친 거니까 지금 탐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내 말 들은 거 맞지? 그럼 이렇게 된 거 도감도도 채우고 할 일도 하고 탐험도 하고 모험도 하고 어쩌다 보니 세상도 구하고 그런 게 어때? 헉, 쫀득해. 어쩌면 좋아. 이쪽에 말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애기 꼬르박이 막고 있어. 마녀 집으로 들어가서 방법을 찾아보자. 청소도 하고 말이야. 아, 귀찮다. 그냥 말 냅다 갔으면 좋겠는데. 영차? 영차? 저것 좀 봐, 엘리. 퀘스트 마크야. 내 눈에 청소해야 되는 먼지와 거미줄만 잔뜩 보이는데.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청소하면서 쓸만한 걸 찾아보자. 이거 마녀 승강기잖아? 빨리 내려가보자. 끔찍한 합성 괴수가 있다는 건 아닐까? 합성 괴수라니? 안 가볼 수가 없겠는걸? 야호! 조지실인 것 같네. 도구가 괜찮으면 물약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청소내야겠지만. 아, 또 청소다. 이거 두 개만 들어가. 샤방! 오! 여기야?
어? 말이 아니네. 저기 봐 엘리, 이번엔 가시덩굴이야. 심지어 어마어마하게 크고 굵은데. 아 제발. 안녕하세요 아우레아 씨, 혹시 마을 주민이세요? 오, 멋진 자연이에요. 네. 나무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햇살 내린 푸른 나무. 아, 네. 그럼 나중에 다시 올게요. 정말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취향은 존중해야지 않을까? 단순히 취향은 아닌 것 같은데 안 좋은 냄새가 났단 말이야. 저주라도 걸렸다는 거야? 자연을 찬양하는 말만 할 수 있는 저주? 자연주의자의 저주? 말이 안 되진 않지. 말들은 이상한 사람도 많으니까. 저주를 해제할 수 있는 저주해제 사탕은 기본 조제법에 있을 텐데. 아 근데 지금 가공도구를 못쓰잖아. 채집한 걸 가공해야 물약을 만들 수 있는데 어쩌지? 아까 작업실에서 재료를 몇 개 주었잖아. 그 정도면 저주해제 사탕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야. 좋아, 그럼 저주해제 사탕을 만들어서 저주를 풀어주자. 그리고 보답으로 저 유리병을 받는 거지. 4단계 가만히 도제.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아우레아야. 얼마 전에 말해보는 이름인지. 저는 엘리예요. 수습마녀예요. 아 혹시 이 말을 수습으로 온 거야? 그게 기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에 잠깐 내렸다가 기차를 놓쳐서. 저런. 마을로 가려고 했는데 길도 가지덩굴로 막혀있네요. 정말 빌어먹을 자연이야. 한동안 여기 있을 것 같으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줘. 그럼 혹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마녀의 집 조제실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도구들이 부서져 있어서 도구나 부품이 있으신가요? 잠시만 한번 찾아볼게. 찾아왔어. 이거 받아. 이건 얼마예요? 아 괜찮아. 이건 네가 내 저주를 풀어준 담례야. 와 다행이다. 아 그리고 이것도 받아. 제 조제법 치료사탕. 아까 유리병으로는 값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이것도 줄게. 감사합니다. Find the hole. 제거해. 얍. 나이스. 이제 새로운 곳을 탐험할 수 있게 됐어요. 초록숲 폭포. 어 뭐야? 거미줄에 누군가 걸려있어. 누구? 나는 수습마녀 엘리야. 마녀. 와 나 수습마녀는 처음 봐. 나도 거미줄에 걸린 사람이야? 여기선 사람인가? 사람은 처음 봐. 나는 러브람이야. 마을에서 할머니랑 살고 있어. 지금은 커다란 거미줄에 걸려있고. 얘는 위기감이 없구나. 큰 거미줄이 있다는 건 큰 거미도 있다는 말이야. 나는 좀 조용히 하고 있어. 어딜 팩트충 새끼가.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금방 내려줄게. 꽤 튼튼해 보여. 잘못하면 너도 같이 붙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벌레는 역시 단풍 허브이지. 단풍 허브 안 하면 될 거야. 금방 갖고 올게. 응 빨리 갔다 왔죠. 그리고 갔다 왔을 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풍 허브. 좋아 단풍 허브를 얻었어. 이제 러브람에게 돌아가자. 괜찮아? 응 아마도. 걸을 수 있겠어? 응. 그럼 같이 마녀의 집으로 가자. 이제 귀찮은 덩쿨을 어서 치워버리자. 저기 응? 혹시 나 때문에 뭔가 피해를 본 건 아니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그리고 이게 내 선택이야. 얍! 마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 가시덩굴들은 다 뭔가요? 마을은 좀 둘러봤니? 네, 가시덩굴로 덮인 집들을 봤어요. 평범한 가시덩굴로는 안 보이던데요? 3년 전 어느 날이었단다. 갑자기 저 가시덩굴이 자라기 시작해선 하나둘 집을 부숴버렸단다. 가시덩굴이 식물치곤 빠르게 자랐지만 누가 다칠 만큼 그렇게 속도가 빠르진 않았지. 그렇다 해도 살 곳이 없어진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마을을 떠났단다. 지금은 나와 아르덴만 남아 마을을 지키고 있지. 이젠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시덩굴을 치우고 다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더 재밌는 일이 많아져서 제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싸게 가장 좋은 제품을 드리는 마녀 카탈로그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만을 받지 않고 루나 코인만 받습니다. 어? 아니 이거 받아도 되는 거야? 21세기에 마녀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 조사하기. 오 문이 열렸다. 열려라 참깨. 좋아 던진다. 얍. 나이스. 애니트 가시덩굴 없앴어요. 들었단다. 정말로 해냈구나. 이제 사람들을 부르고 마을도 원래대로 만들어봐요. 그래 엘리너와 함께면만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럼 이제 카일라한테 연락할까요? 그래 편지는 미리 써두었단다. 마을이 이렇게 되고 집배원은 안 오지만 마을에 가끔 오는 보부상에게 맡기면 될 게다. 편지는 제가 가져다 줄게요. 그래주겠니? 고맙구나. 마침 보부상도 마을에 들어와 있으니 전해주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단다. 그지? 정말요? 정글 깊숙이 들어갔을 때 특이한 장신구를 잔뜩 두른 노인이 행복이란 걸 팔고 있었지. 설마 원숭이 목상? 아,
엘리야. 네. 그 빌어먹을 자연주의자에겐 그 거지 같은 게 행복이었던 거야. 아, 네. 누군가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넌 행복해질 수 있어. 고마워요. 필요한 거 있어? 오늘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뭐야? 말해봐. 이 편지를 카일라에게 줄 수 있어요? 보통 공짜로는 안 해주지만 가시덩굴 없애준 걸로 값을 받았다고 생각할게. 와,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카일라 맞죠? 안녕하세요. 에디트를 도와준 마녀님이시군요. 수습마녀 엘리예요. 말 편하게 해도 돼요. 그래? 그럼 편하게 할게. 마녀님들은 보기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아서 말이야. 저는 보이는 그대로예요. 되게 빨리 왔네요. 언제든지 환영이면 오늘도 환영이지. 물론이죠. 언제라도 환영이에요. 엘리트가 그러더라. 수습마녀님이 내가 돌아오고 싶어한다 그랬다고. 카일라는 어땠어요? 물론 돌아오고 싶었지. 나는 이 마을이 좋아. 다른 곳보다 마음 편하게 작업할 수 있거든. 내가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수습마녀님. 저도 와줘서 고마워요. 벌써 12시 반이네요. 유바.